계획은 뭐죠? 오늘은 이제 충주에 있는 비내섬이라고 하는 곳에 갈 건데, 거기가 이제 풀들도 많고, 우리가 갈대밭이라 해야 되나? 약간 오프로드 느낌, 약간 야영장, 캠핑장, 약간 좀 그런 러프한 느낌이더라고요, 장소가. 네. 거기 가서 한번 렉스턴뷰 아레나가 또 이게 체급이 또 크고 좀 웅장하지 않습니까, 차가. 그래서 거기서 좀 찍으면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갖고, 여기가 험비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는 곳이. 네, 약간 은어라 해야 되나? 약간 그 캠핑하는 사람들만의 용어? 뭐 험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생각이 나갖고 급하게, 네, 갑작스럽게 거기로 장소를 정하게 됐습니다. 거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주 편안한, 네, 승차감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몰아보면은 아실 텐데 정말 부드럽습니다, 차가. 아주 묵직하면서도 진짜 부드럽게 잘 나가고요. 이 승차감 자체도 되게 투박하지가 않고, 이 쇼바라든지 되게 전체적으로 충격을 잘 흡수하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렉스턴 뉴 아레나가 전작 렉스턴 모델과 비교해서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이 차량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시트 색상이나 이 대시보드 베이지와 여기 한번 잡아주시는데, 제가 뭐 색상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갈색 느낌인데, 뭐 무슨 느낌이죠? 브라운, 좀 다크 브라운. 네, 다크 브라운. 약간 비싼 지갑에서 쓸 것 같은 색상. 이쪽도 다, 사이드도 같이 조화를 좀 이루고 있고요. 되게 색상 배열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색상의 조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뒤에 시트도 한번 보시죠. 아, 브라운으로. 올 브라운입니다. 뒤에 짐칸도 올 브라운 색상으로 아주 깔맞춤. 전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색상이 되게 웅장하고 되게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전작에 약간 좀 디자인은 아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올드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렇군요. 여기 뭐라 하죠? 이 디스플레이? 네, 그쵸. 네,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더 크고 쾌적하게 바뀌었고요. 더 클린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에어컨? 공조기 부분. 네, 공조기 부분도 옆쪽까지 딱 토레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버튼식에서 터치로 바뀌었어요, 이거. 아, 네네. 이 가운데 조작 버튼들, 이 메뉴들이 뭐라고요? 조작식에서? 버튼식 아, 이제 버튼식. 물리 버튼에서 터치로 바뀌어가지고 편해지긴 했어요. 터치했을 때 약간 진동은 약간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버튼 형식에서 깔끔하게 LCD로 다 나와 있고요. 터치 형식으로 다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실내에서 마음에 드는 게 이 중간중간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요? 네. 그게 뭐죠, 정확하게? 여기 바딱바딱 거리는 거 있거든요. 아, 검은색으로. 네, 유광. 네. 그런 부분. 이 손잡이 쪽에도 있고, 여기 뭐 천장이 여기도 있고. 아. 굉장히 많아요. 약간 코팅 느낌인 거네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네. 그리고 또 이 전자식 기어봉인데 다이얼이나 이런 게 아닌 약간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기어봉과 전자식을 합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기능 스위치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주차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예상으로는 왠지 주차 보조 기능이지 않을까. 네, 뭐 사실 여기도... 여기는 많이 안 바뀌었어요. 전자기랑 비교해서 많이 바뀐 건 요 앞쪽 좀 깔끔하게 세련된 모습이고 또 이게 이제 뭐죠? 여기서 2륜, 4륜 다 조절할 수 있고. 네, 그죠? 지금은 2륜 이게 정확히 저희도 모르겠는데 하이로우인 것 같습니다. 2륜 하이로 지금 모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4륜 하이 그 다음에 4륜 로우. 이 4륜 하이는 윈터 이 눈꽃 모양이 있는 걸 봐서는 좀 더 토크를 세게 올려서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작 스위치나 이 다이얼 버튼 같은 것들이 되게 뭔가 좋습니다. 이 조작 소리라든지 이 스위치에 눌리는 감 그리고 스위치의 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심신안정에 좋은 느낌이고 뭔가 ASMR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비장에 왔는데 이 차로는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일단 이 타이어 인치업이 필요하다고 아쉽습니다.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까야 된다고 그러네. 네, 이 차로 딱 거기 들어가서 찍으면 진짜 딱인데 그림이 아쉽네. 아쉬운 대로 뭐 일단 최대한 다른 길 한번 찾아볼 거고요.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드론으로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네. 이곳은 한국의 세렝게티입니다. 야, 여기서 걸렸다. 한국의 세렝게티. 저기 안에를 들어가려면은 이제 여기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저희 차로는 아마 어디 걸릴 것 같죠?
아까 여기 계시던 분들도 그 차로 오는 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프로드 차량으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만은 진짜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사람도 진짜 없고 차도 없고 이런데 찾기 쉽지 않거든요. 자연 그대로가 이렇게 보존이 돼 있네요. 한여름에는 지옥일 것 같네요. 원래 개많을 것 같은데. 네, 딱 가을 선선할 때 그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컷.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 던져 던져. 잘 던지긴 하네요 확실히. 뭐지? 여러분들 이 장소의 치명적인 단점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조용하고 좋지만 밤엔 더 조용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밤엔 더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고 조명도 없고 좋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엄청 어두워요. 지금 자동차 상향등 다 켜고 가고 있는데도 너무 어둡습니다. 혼자 오기엔 너무 위험한 곳인 것 같습니다. 캠핑하기 좋은데 혼자는 위험할 것 같아요. 혼자 오고 물론 뭐 좀만 나가면 시내고 바로 옆에 산책로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진짜 혼자 오면은 상당히 하지만 이런 어둡고 비좁은 산길도 KG 모빌리티 차량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이 든든한 지원금 렉스턴과 함께. 여튼 오늘 촬영 충주에 있는 여기 뭐였죠 이름? 험비장? 험비장 그리고 비내섬. 사실 비내섬은 아니에요. 여기가 비내섬 옆쪽인데 비내섬은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그 옆쪽에 좀 작은 섬이라 해야 되나? 그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촬영도 무사히 잘 마쳤고 지금 꼭